계속된 폭우가 그치자 무더위가 찾아왔다. 더위에 하염없이 녹아내리던 나는 시원한 계곡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천재였다. 천재였다. 오늘의 캠핑 장소는 지난 2월경 부시크래프트를 했던 인적 없는 계곡이다. 여름이 되자 식물이 과하게 성장을 해서 진입로를 찾기 어렵게 했다. 무지성으로 돌파하다 보면 그루터기가 나오는데 게임에서 아이템이 나오는 장소지만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에서 쉴 걸 그랬나? 깊은 산속인데도 바람 한 점 없이 산 특유의 청량함이 없었고 땀은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주룩주룩 흘렀다. 비가 많이 온 탓인지 지형이 많이 변했다. 부시크래프트 했던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 지형 식별이 힘들었으나 어렵사리 지난 겨울에 발견했던 평탄한 지형을 다시 발견했다. 곳곳에 립지가 있어 텐트 칠 작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어느 순간 의문의 돌담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도당산성터가 있고 그와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은 진천에서 태어났고 위패가 진천 길상사에 모셔져 있는데 백곡에 있던 길상사가 홍수로 유실되자 도당산성터로 새로 건립된 것이다. 결국 이전에 만든 쉘터는 찾지 못했고 그나마 시원한 국물 옆에 자리 잡기로 했다.
다만 바닥에 돌이 많아서 정리를 좀 해야 했다. 휴대폰도 책도 없는 산중의 밤, 많은 적의와 동식물들의 건강한 생태계가 그곳에 있었다. 마, 마. 야간 생태계 탐방을 마치고 할 일 없이 누워서 숲과 하늘을 동시에 본다. 숲 세권. 잘했다.